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공직사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사나운 민주당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발을 할 때마다 여지없이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안에서 나온 자료가 민주당의 이 억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건국 이후 장관이 야당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갖고 노는 것은 처음 보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완벽하니까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복잡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 등 때문입니다. 등. 등 할 때 등이 아니었으면은 등이란 글자가 안 들어갔으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금수완박법을 이렇게 단칼에 무력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요 등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등이 아니고 중이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머리를 썼는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렸는지 어쨌든 디테일에 약한 이 민주당이 넘어가서 중이 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을 지금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동안에 금수완박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검찰을 무력화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몇 달간의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칼자루를 잡고 민주당은 칼날을 잡았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 금수완박법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철음회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철음회 국회의원들. 제가 바보 철음회라고 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자신들의 실력을 폭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 교수를 이모 교수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한국 3M 물 한동훈 딸로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웃음을 선사했던 그 바보처럼 회가 결국 바보였음이 확인되고 한동훈은 수재는 수재인데 너무나 민주당이 실수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 아니더라도 다른 법무장관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승부기질이라고 할까요? 그건 지금 대단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반발을 재반박할 때 썼던 이 언어는 이거는 어떤 장관도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 그런데 그 말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런 난감한 일이 세상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은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안이 법률 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정한 것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게 뭐 자의적이나 주관적인 게 아니라 당당히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말하자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잔소리냐 이겁니다. 법대로 하는데 왜 잔소리냐. 더구나 당신들이 통과시켜준 그것도 변칙적으로 통과시켜준 것 그대로 하겠다는데 왜 반박을 하느냐 이 말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국회를 민주당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조롱 아주 고급스럽게 조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금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법률 조문입니다. 법률 조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비틀었지만은 여기에 굉장한 유머와 경멸과 해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금수완박 법안을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킨 이유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있었지 않느냐.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은 당당하게 법 조문에다가 그렇게 밝힐 것이지 그 의도를 법 조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중 이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을 만들 때 제약이 있는데 등 하니까 이 등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외에 등등등 하듯이 기타 여기 정한 것 말고 그 이외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의도와 나쁜 속마음을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법 조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법 조문 무시해버리고 그 민주당 바보처럼 외의 그 나�은 의도를 따라서 법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 보고 정부 들어 법을 어기라는 거냐? 이거 뭐냐? 이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 좋은 한동훈 장관과 머리는 나쁜데 머리가 나쁘면은 그냥 좀 잠자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설치되면서 부지런하게 금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더니 제대로 조문을 읽지도 못하고 전문가들 견해도 반영하지도 못하고 고함만 지르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업어치기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가 검찰을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금수완박으로 여야가 격돌하고 국민들이 흥분했던 그게 다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요 대목 하나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살고 국민들도 편해졌고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그리고 생각이 반듯한 사람은 이럴 때 빛을 발휘하는가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대상인 부패 범죄의 범위에 직권남용 등을 추가시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같은 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패 범죄 안에 공무원들에 의한 직권남용 등을 추구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겁니다. 보통 부패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공무원들이 돈 받는 것만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도 직권남용을 하면은 그게 부패입니다. 직권남용을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그럼 돈을 받은 그런 경우에 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은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부패입니다. 이게 남에게 피해나 특혜를 주면은 이게 공무원의 부패다 이겁니다. 이걸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깡패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갑질 공무원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마약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권익위는 지금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데 작년 1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집중신고 기간에 이런 설명서를 붙여놨다 이겁니다.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라면서 부패 행위의 예시로 직권남용을 딱 넣어놨습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딱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령 개정 안에 바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에 넣고 공직자를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은 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생각하고도 같고 국가권익위의 생각하고도 같다니까 말도 안 것 아닙니까? 권익위가 같은 기간 게시한 다른 포스트에도 신고 대상인 부패 행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제3자 뇌물 제공, 직무관련 횡령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완성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시행령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대통령령을 무효화시켜야 달라는 행정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든지 그것은 일단 법 조문이 만들어지면은 법 조문대로 해야지 사실은 요게 요런 뜻이었다. 그걸 감안해서 법 집행을 해달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법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법 조문대로.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대로 법 조문대로 그것도 국회가 통과시킨 당신들이 통과시켜준 법 조문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헌정질서 유린이야. 나를 불러다오. 나는 국회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근사한 아마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완성할 것임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